김길성 중구청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도 지난 10일 출범에 이어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도시와 복지, 교육 환경 등 3개 분야로 나눠 향후 구정활동의 방향을 잡을 예정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15명의 김길성 중구청장 당선인 인수위원들이 첫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시민 친화국을 시작으로 각국의 업무와 현 구정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인수위원장에는 전 서울시 의원인 최명호 국회법인 통합정책연구원장이 위촉됐습니다. 부위원장은 최우정 전 서울중구 여성연합회장이 맡았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중구가 떠나가는 중구가 됐거든요. 그것이 그 원인 중에 첫 번째가 저는 교육 환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당선인께서 좀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그런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그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고 방향을 제시해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수위는 크게 3개 분과로 나눴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분과에서는 을지로 세운지구 개발과 약수신당 도로변상과 고밀도 개발 등이 논의됩니다. 특히 다산동과 장충동 등의 고도 제한 완화가 깊이 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교육복지문화분과에서는 중구 인구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 교육 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입니다. 또 동별 보건분소를 만들어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 돌봄을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논의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주시면 그게 제가 그걸 보고 참고해서 앞으로 구정에 반영해 나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서 그분들이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길성 중구청장 당선인은 1966년생으로 국회 보좌관을 시작으로 용인도시공사 사장, 여의도연구원 데이터랩 센터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